24시간 항상 둘이서 우리는 노래하는 부부 천생연분 부부 듀엣 화이팅! 화이팅! 천생연분 부부 듀엣 대단한 뭔가 실력자실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남편분이. 네 안녕하세요. 저희들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입니다. 10여 년 넘게 그냥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요 이제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 된 저희 부부 듀엣입니다. 반갑습니다. 10년을 그냥 선후배로 지내다가 네. 우리 오늘부터 사귀시다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랬죠. 그러고 네.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? 넉 달? 4개월? 4개월. 왜냐면 충분히 알잖아요. 네. 120개월을 가만뒀다가 네. 4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하신 건데 네.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은 뭐 사건이 있었겠죠. 뭐가 이렇게 좋았어?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먹는 게 약하거든요. 근데 저희 이렇게 연습할 때 앨범 준비하고 연습할 때 제가 그 맛집에 가서 묵밥을 어머나 예, 이렇게 포장을 저희 인원수대로 해서 가져갔거든요. 예. 돈 좀 썼거든요. 근데 그 묵밥을 먹고 맛집 그 아 저희 갑자기 여기서 연애하시면 안 되고요. 네. 네. 아, 방송을 하셔야 돼요. 네, 남편분이 직접 말씀해 네. 주세요. 네. 방송을 하셔야지 연애하시면 어떡해요. 그 남자 넷의 아내 한 사람이었던 프로젝트 앨범이었거든요. 그래서 남자 넷이서 녹음실에 있으니까 먹어봐야 뭘 먹고 뭐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. 그랬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그 더운 여름에 작업실에 있었는데요. 묵밥을 시원한 거 사르르 팍 있는 걸 사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날 묵밥은 저한테 큰 사건이었어요. 어머나. 네. 근데 취향이 또 맞으니까 묵밥에 반하신 거예요. 네. 근데 도경환 같은 남자한테 묵밥 사가지고 왔으면은 먹는 것도 먹는 거죠. 장윤정 네. 씨는 그때 속옷을 사다 줬어요. 속옷을 저한테. 제가요? 아. 네. 제가요? 아 근데 뭐 잠옷바지랑 네. 그 슬리퍼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, 세트로 있었어요. 예, 예, 그렇지. 그러니까 그걸 세트로 어떻게 껴왔겠지. 내가 패키지로 뭐가 있었나 보다. 저한테 소중한 이제 추억인데. 아니 그 생활력이 어느 정도기에 이렇게 생활력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할 정도였어요? 뭐 사건이 있어요? 생활력 강한? 네 이분이 새벽에 공부를 막 하러 간대요. 그래서 그래 열심히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떡하니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봤던 그 두꺼운 종이에 상장을 하나 딱 가져왔어요. 이게 뭔가 합격 공인중개사 어머나. 합격 1년 만에 합격을 가져와서 나 너 먹여 살릴 수 있어 우와. 노래하다가 우리가 무대에 설 수 없는 날 내가 널 먹여 살릴 수 있어 내 거 하자 오빠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기에 반했습니다. 오.